지름이 거의 한 40cm 정도 제 얼굴보다도 크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자르는 용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갑니다. 야 일단 멈추는 없이 잘 내려갑니다. 야 계속 안 멈춘다. 와.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로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괜찮은 충전 체인톱 혹은 충전 체인톱이 쓸만하냐 이런 두 가지에 관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괜찮은 충전 체인톱을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제가 직접 밖으로 들고 나가서 과연 충전 체인톱이 어느 정도까지 자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보여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KM 그랜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국내에서 엔진과 농기계, 분무기 등의 제품들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범양 주식회사에서 출시된 브랜드입니다. 일단 모델은 KMC2040 8인치 모델, KMC2050 16인치 모델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자, 일단 한 제품씩 간략하게 스펙을 한번 보시면 KMC2040 모델 같은 경우는 가이드바 길이가 8인치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톱 같은 경우는 나무로 조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타입이고 조각톱이라고도 불리는 제품군이거든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기준 1.9kg 정도고요. 가이드바랑 체인톱날 같은 경우는 이 체인톱 시장에서 가장 좋다고 알려진 오레곤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18V에 4.0A의 리튬이온 배터리 하나 그리고 충전기 하나가 포함된 세트 기준 20만원 초반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막기다 배터리랑 충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막기다 배터리를 장착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라서 이렇게 만약에 베어툴로 몸체만 구매하시게 된다면 금액을 10만원 중반대라고 하거든요.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 마감이나 지금 크기나 그립감이나 너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KMC-2050 모델인데요. 이 제품이 너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엔진톱 45cc급에서도 이 통나무 지름 40cm를 자르기에는 좀 엿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2050 모델이 36V의 전압을 가진 제품인데 이 제품이 지금 통나무 지름 40cm를 멈춤없이 거침없이 자를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 제품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압이 36V라서 이렇게 18V 배터리 두 개가 체결되는 방식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이드바 길이가 16인치로 출시가 되었고 이 제품 또한 오레곤 가이드바 그리고 오레곤 체인톱날이 장착이 되어서 출시가 되었어요. 요 제품 역시 브러시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고 일단은 지금 요렇게 18V에 4.0 혹은 5.0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무게가 4.5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16인치의 엔진톱이 휘발유를 채웠을 때 무게가 5kg가 보통 다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배터리 두 개를 장착했을 때 무게가 4.5kg라는 거는 굉장히 가볍게 출시된 편이고요. 그리고 2050 모델의 금액 같은 경우는 구성품이 18V에 4.0A 리튬이온 배터리 2개 그리고 듀얼 충전기 체인톱이 포함했을 때 3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막기다 18V 배터리와 충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몸체만 구매했을 때 기준 10만원 후반대 정도라고 해요. 일단 두 제품 모두 다 금액대나 스펙이 너무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들고 밖으로 나가서 직접 나무를 잘라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제가 직접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통나무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충전 체인톱 8인치와 16인치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나무를 잘라 볼 텐데요. 8인치 같은 경우는 스펙이 가이드바가 지금 20cm 정도 됩니다. 조각하시는 분들이나 간단하게 지름이 한 15cm 정도 되는 나무를 자를 때 용이하게 사용이 될 것 같고 그 16인치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가 흔히 쓰는 엔진톱을 대체할 수 있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엔진톱이랑 같이 한번 잘라볼 거예요. 16인치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지금 배터리를 두 개를 꽂아서 36V라는 전압으로 작동을 시켰을 때 엔진톱과 비교해서 바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엔진톱은 지금 마루야마 3100S라는 모델을 준비했고요.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스펙인데 요거랑 비교를 했을 때 36V KM 그랜드 제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바로 한번 잘라볼게요. 시동 걸었고요. 항상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시고 잘라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어서 바로 기행근 36V로 작업을 할 건데 일단 쓰시기 전에 배터리 두 개가 모두 완충이 되어서 장착을 시키셔야 되고요. 전원 버튼을 1-2초간만 꾹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작동이 가능한 타입이고 여기를 눌러서 지금 양쪽 배터리의 단열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전 트리거가 있어서 이걸 누르신 상태에서 트리거를 당겨야지 작동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제가 잘라봤을 때 이게 전압이 지금 36V라서 그런지 힘이 일반 엔진톱 한 35cc보다는 확실하게 높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내친 김에 이건 지름이 거의 한 40cm 정도 제 얼굴보다도 크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자르는 용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잘라봄으로써 이 36V의 전압이 어느 정도까지 잘려지는지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큰 나무를 준비했고요. 바로 일단 엔진톱으로 똑같이 한번 잘라보고 이어서 충전 체인톱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갑니다. 크기를 보시면 굉장히 힘겹게 잘렸습니다. 계속 중간에 나무 사이에 끼어가지고 멈췄다 돌아가고 멈췄다 돌아가고 반복했는데 충전 체인톱으로도 바로 똑같이 잘라볼게요. 이게 트리거를 누른다고 바로 최대 RPM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트리거를 누르고 한 2초 있어야지 최대 RPM에 도달합니다. 그때 자르셔야지 기계에도 부하가 덜 가고 모재도 잘 잘리니까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멈추는 거 없이 잘 내려갑니다. 야, 계속 안 멈춘다. 와. 자, 아까 엔진톱을 잘랐을 때는 중간에 계속 걸리고 멈췄다 돌아가고 멈췄다 돌아가고 반복이었는데 충전 체인톱 36V 같은 경우는 속도는 조금 느렸지만 너무 굵다 보니까 근데 걸리는 거 없이 너무 부드럽게 잘 잘렸다. 이 가이드바를 여기에 대었을 때 거의 지금 다 차지하는 정도의 굵기입니다. 지름이 40cm 되는 정도의 나무를 자르는 용도는 아니지만 좀 전에 15cm 나무를 잘랐을 때 힘이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 드렸는 거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무를 측면에서 밀어 넣을 수 있느냐 이것도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 이게 일정 시간 사용을 하지 않고 한 2분에서 이 정도만 놔두면 저절로 전원을 차단합니다. 배터리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엔 다시 전원을 1 이렇게 누르면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바로 작동을 하면 되거든요. 자, 갑니다. 넣어볼게요. 야, 이것도 안 멈추고 진짜 잘 들어간다. 야, 이거 진짜 대박. 관통. 자, 이번에는 2040 8인치 모델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니 타입으로 나와서 조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15cm 이하의 나무를 자르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일단 전원을 누르고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나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안전 이중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안전 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트리거를 눌러야 작동됩니다. 장치에서 손을 떼더라도 돌아가거든요. 누르고 트리거를 당겨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그냥 눌려버렸을 때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달려있는 거고, 그리고 요 앞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앞으로 가게 되면 트리거를 당겨도 작동은 되지 않습니다. 몸쪽으로 당겨야지 작동이 되는 방식이고, 지름이 한 10cm가 조금 넘는 나무인데 요거부터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미니톱이랑 다르게 이렇게 스파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렛대 원리로 나무를 자르면서 아래 위로 하기에 용이하도록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또 성능을 낼지 제가 바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우와. 자, 좀 전에 잘랐는 나무가 요거였는데 거의 한 두 배 정도로 굵은 나무를 이제 세팅을 해놨고요. 이게 지금 가이드바를 대면은 거의 끝까지 닿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굵은 나무를 자르는 용도는 아니지만 요것도 제가 한번 잘라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능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르는 거니까 참고를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바로 잘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상태에서는 톱이 부하를 많이 안 받아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서, 자, 어느 정도 내려가서 여기서 스파이크를 꽂고 이렇게 제가 지렛대처럼 이렇게 위로 올릴 때 이때 부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와 우와 진짜 쉽게 잘렸습니다. 이 측면으로 한번 밀어 넣어 볼게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자, 이것도 원래 이렇게 제가 밀어 넣으면 이게 굉장히 부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래 위쪽에 둘 다 부하를 받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데, 우와 쭉 들어간다 이것도. 우와, 자, 이렇게 반동해버리는 8인치 같은 경우는 제가 문득 들었는 생각이 이런 식으로 지금 옆에 있는 나무처럼 조각을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큰 틀을 잡을 때 요런 식으로 홈을 파내는 작업을 하실 때도 용이하게 쓸 수가 있겠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하고 와봤는데요, 2050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최고였습니다. 제가 이제 자르는 모습을 보셔서도 좀 느낌이 오셨겠지만 제 얼굴보다 큰 40cm 정도 되는 지름의 나무를 이렇게 힘을 빼고 이 톱의 무게로만 내렸을 때, 엔진톱 같은 경우는 중간에 멈췄다 끼었다 멈췄다 끼었다가 반복이었는데, 이 지금 충전 체인톱 2050 36V 같은 경우는 너무 편안하게 잘 내려갔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이 톱을 가지고 측면에서 나무에 이렇게 밀어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멈추지 않겠느냐, 부하를 많이 받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일부러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지름이 40cm 되는 나무를 측면에서 이 날을 밀어 넣었을 때 보통 아래 위 둘 다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더 힘든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관통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관통이. 그래서 지금 2050 이 36V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 체인톱 한 45cc보다도 더 높은 스펙의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18V 배터리를 두 개를 장착해서 36V의 전압을 내므로써 이렇게 높은 스펙을 내는 건 사실인데, 배터리의 잔여량이 만약에 하나는 완충이고 하나는 50%만 차있는 제품을 꽂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개가 동시에 소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50%만 남아있던 배터리가 먼저 방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꼭 사용하실 때는 이 두 쪽에 꽂히는 배터리의 용량을 똑같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둘 다 완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040 8인치 모델로도 제가 나무를 잘라봤는데, 처음에는 15cm 굵게 나무를 자르고 너무 쉽게 잘 잘려서 20cm 지름의 나무를 잘랐어요. 자를 때 이 안쪽에 지금 한번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스파이크가 달려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이냐 하면은, 나무를 조금 굵은 걸 자르거나 좀 단단한 나무를 자를 때 어느 정도 내리고 나면은 이 스파이크에 나무를 꼽아서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내리고 올리고 하면은 나무가 더 잘 잘리기 마련인데, 근데 이 스파이크를 이용할 때 그냥 자를 때보다는 부하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cm 되는 나무를 자를 때 분명히 이 톱이 멈출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쉽게 부하를 이겨내면서 잘 잘렸는 모습이 놀랐었고요. 그리고 지금 1월이 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조각 엔진톱을 많이 사러 오세요. 사러 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충전 체인톱은 이 엔진톱을 따라오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엔진톱을 사가셨지만, 제가 오늘
차를 이렇게 들고 나가서 나무를 또 측면에서도 넣어봤어요. 근데 또 멈추지 않고 너무 잘 뚫리면서 관통을 시켜버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부러 조각하시는 분들을 흉내 내기 위해서 엄청 큰 나무에 어떤 기본 틀을 딸 때 보통 이렇게 8인치, 10인치 조각톱으로 홈을 파내고 잘라내고 큰 틀을 밑그림을 그린다고 하죠.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그런 용도로 써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KM 그랜드에서 출시된 충전 체인톱 두 가지를 한번 보여봐드렸어요. 엔진톱을 능가하는 정도의 스펙까지 올라왔고요. 물론 지금은 엔진톱에 휘발유랑 엔진오일을 섞었는 걸 가득 채웠을 때보다 사용 시간이나 나무를 자를 수 있는 횟수는 아직까지 조금 더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KM 그랜드에서 올해 중으로 18V에 12A의 배터리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엔진 체인톱의 사용 시간, 나무를 자를 수 있는 횟수를 능가하게 되는 날이 드디어 온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 국내 범양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정말 이 엔진 쪽이나 농기계우 쪽으로는 가장 큰 회사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후 관리라던가 AS도 또 1년 동안 무상 AS가 지원이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어떤 제품이 얼마만큼 좋게 나올지가 너무 기대가 되고 눈여겨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충전 체인톱이 좀 쓸만하려나, 얼마만큼 잘리려나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좀 괜찮은 충전 체인톱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제품을 적극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KM 그랜드 한국 본사에서 제가 사용했는 제품을 포함해서 지금 2050 36V 풀세트로 두 세트, 그리고 2040 8인치 풀세트로 두 세트 총 네 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시라면 터치를 하시고, 컴퓨터로 보고 계시다면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둘 중에 어떤 모델을 사용해보고 싶으신지 적어주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기신 다음에 신청 완료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짧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충전 체인톱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아시게 된다면 괜찮을 법한 꿀팁 몇 가지를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충전 체인톱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떤 도구가 없어도 커버를 열 수 있고 이 날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돌리시면 그냥 커버가 열리는 상태고요. 16인치 같은 경우도 지금 레버를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커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커버를 푸시고 나서 장력을 조절하거나 안에 톱밥이 낀 걸 제거할 수가 있는데, 충전 체인톱 같은 경우는 무조건 꼭 필수적으로 체인톱날 쪽에 손이 가야 한다면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혹시나 아무리 이렇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혹시나 모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 체인톱도 마찬가지로 이 체인톱 날에 오일이 묻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일을 부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오일을 부어주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오일은 체인 오일 전용을 넣어주셔도 되고 뭐 엔진 오일 2사이클, 4사이클 상관없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가득 주입을 하시고 바로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예열을 해서 돌리면 이 앞쪽에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지금 체인에 오일이 잘 묻어나오고 있는지 땅바닥을 향해서 공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오일이 떨어질 거예요. 요 부분을 꼭 확인하고 나셔서 나무를 자르셔야지 나무가 원활하게 잘 잘리고 이상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충전 체인톱을 다 사용하고 나셔서는 배터리는 요렇게 기계에서 분리를 하시고요. 요 배터리 두 개를 완충을 시키신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실내에 보관을 해주시면 고장 없이 올해 또 체인톱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